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빨대를 꽂아서 먹을까? 예.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고 마실까? 아니, 저 너무 좀 없. 그거 좀참그그좀 이렇게 좀그 뭐라 할까? 좀 여자애 같지 않나? 이 빨대 꽂고. 아, 이거 너무 촌스러워 보여. 아이. 남잔데. 빨대, 에이, 그거 좀 없어 보인다. 또 갑자기 또그 비타민제 먹으니까 또 에너지업이 되고 있어. 이런 좀 곤란한데. 예. Yeah. Boxbox. Uh-huh.
대전 임금 올렸어 드걸 높이 이제 근로 시간 줄였어 드걸 줄였어 들이 울어 이 새끼들 대신 청와대 모여 목을 조여 행여 모두 일자리 전부 잃어 쓰레기통을 뒤져 사는 삶이 와도 586 좌점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 보여 여기 모여 이 새끼들 대부 지극기로 다쳐버려 가사도 모르겠다 할 말이 없을 땐 변명이 없을 땐 욕먹기 싫을 땐 무조건 보수탄만 해 할 말 없으면 이명박 탓해 할 말 없으면 박근혜 탓해 할 말 없으면 노인들 탓해 할 말 없으면 사대강 국정원 탓해 랩이 따라갈 수가 없어 실라 같은 이방 같은 건 버려 할라 외치며 살라 골 패미드만 발라 국민은 굶어 죽소 나라 지킨 사람들의 추모 이대 배추이소 위험 맞고 감히 보소 24시간 공개한다고 안 했소 경제가 망할 땐 취업률 망할 땐 코스피 망할 땐 무조건 보수탄 주도할 수 없어 사회주의 빨갱이들의 허상에 맞서 싸워 더 이상의 실험을 멈춰 다른 나라 일자리가 넘쳐 우린 폐업이 넘쳐 자신의 실패 이명박근혜 탓으로 그게 안 통하니 비가 많이 온 탓으로 국민을 거지로 만든 좌판 낫으로 잡수 지든 시점 몇백 간으로 할 말 없으면 이명박 탓해 할 말 없으면 박근혜 탓해 할 말 없으면 노인들 탓해 할 말 없으면 사대강 국정원 탓해 아하 Yeah Right I'm ready to go 아 2020 me
잊지 못할 일들을 왜 이리 자꾸 자주 터지는 걸까 everyday 문제는 입이 시작해 오늘 alive 파리 날리는 그들의 증세 파리 빈목카 폴라리 어느 밖에 탓하는 뻔한 데라 헛소리 안통에 니들의 책임이 나올 차례 책임이 나올 차례 집만 끝껏 너만의 택도 없는 까만 길에 What up You can be settled down You can be settled down 이 밤에 난 떨려 Korea I'm living for a freedom Go get on maintaining momentum for a money in my ghetto 때때로 이 모든 게 꿈이었음 했던 때도 있었어 참 바보 같게도 꿈보다 비싼 apartment 내면 rapping more I can't even live in a basement 뭐나 뭔다 바빴고 대집 하나 갖고 싶은 정도 꾼 적 있었어 참 바보 같게도 You can be settled down Wake up in some my dream. Now let I go. What up, Box Boy? I'm ready to go, yo. 오늘 밤에 술자리 소주보다 승부지수 앞자리 바뀌어버린 숫자를 보니 뭐니 떡하니 갑자기 세금이 뛰네 뛰는 가슴을 잡고 난 자꾸만 고지서 검은 숫자를 바라봤지만 월급은 그들의 세금만 몰라 내가 내 세금은 어디 가는가 좌파 정부 거짓말 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대로 몰라 힘든 자의 고통은 영리의 반찬으로 맛있는 반찬 중에 나쁜 놈만 아파지면서 배마펠 만한 나쁜 놈 집주인을 타게 막 패타패 이건 이명박근혜 탓으로 오케이 명하는 집주인 좀 나쁜 돈 많으니까 기분 좋잖아 모두 집까지 변한 없어 그냥 가진 놈들 욕하는 기본으로 대한민국 만세 이게 운동권 좌파들 방식 그들의 공식 싸움 붙여 국민 하나하나씩 번식 위에 계급의 증식 독식 뒤엔 가차없이 공산주의 배식 편하게 살아서 좌파들 군대 지들을 만들어 집 사기 전에 전세 지금까지 민주당이 반에 더불어 월세 원래 말 바꿔대는 민주당은 철세 서민보다 문재인을 위해 좌파 민주당은 오늘도 충성해 그대 말에 뭐해 저게 독재란 해 서민 앞에 줄어든 전세 높아진 월세
올라 올라 내야 될 세금 돌아 돌아 집값 돌아 돌아 전세 월세 따올라 졸라 서민 먹어 졸라 졸래 먹은 겨우 숨쉬어 졸래 눈은 도저히 못 참어 쉬어 또 쉬어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꿈은 문제인 민주당이 다 부셔 멀어지는 집주인 세입자 사이 끝 사이 없어져 전세 사리 국민을 갈라놓은 문제인 나리 증오로 증세로 놀아 십사리 부족함 대습에 꾸려 꼼수 가짜가 더 믿지 못할 세상을 만들었고 집 하나 갖는 꿈 다 밟혀 반투 세상은 독재로 통과된 법안에 밟혀 치킨 사주세요 사업 망했어 따라서 돈 버셔 좌파 강점기 그래 넌 어떻게든 살아야겠지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매니까 3년 만에 나라를 망칠 셈인가 때문에 난리가 났네 좌파 탈출 진행 순위 지능 문제 포기하지마 나와 다시 시작해 어떻게든 살아야겠지 꿈은 추억이 됐지 아, 왜 북한한테 절절 맵니까 김정은 괜히 새끼 눈치 보는 겁니까 아쉽습니다 개집 장났습니다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최순실이 더 낫다 이 씨발 임금 때문에 난리 났네 날개 덜고 날아갈래 하려는데 남은 날개마저 잘려 탑탑탈출지 네 수능에 문제 있는 거야 쉽게 포기하지마 남들이 널 떠나가도 나와 다시 시작해 힘을 내 끝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예. 아, 시청 좌파가기 시청자 노래방을 또 들어봤습니다. 아, 그 이런 특이한 또 그 개사 작업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게 점점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음악에 제 다른 음악에 제 가사가 딱 그 멜로디에 잘 붙게끔 그런 걸 이제 고민했다라는 거죠. 제가 보면서 요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맵니까? 이게 그 반달 노래에 이렇게 쫙 붙을 줄 몰랐네. 쩔쩔맵니까? 예, 발음과 멜로디가 쫙 붙는구만. 좋습니다. 고품격 음악 방송 있습니다. 커피. 아, 제 음악들을 따로 이렇게 가사를 뽑아셔갖고 자팍가기 노래방으로 이렇게 완성해 주시는 음악을 듣고 난 뒤에 커피 한 잔이라. 컵을 쓴다는 건 단순히 위생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컵에 따라 먹는 겁니다. 더럽게 입대고 먹을 순 없잖아요. 설마 요즘에 이런 시대에 그런 원시인이 있진 않겠죠. 맛있네요.